너무 시청님들은 진짜 말 안 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찌들었어. 순수함이 없어. 그리고 진짜. 나 하나 말할게. 뭐요? 카톡 프로필 뭐 이런 데다가 원피스 그림 놓은. 와. 와 진짜 내 말하네. 와 개극혐 진짜 와 소름. 난 친구들끼리 막 코스프레 나오고. 와 진짜. 아니 근데 원피스 테마 이런 거 쓰잖아요. 호날두. 와 씨발 호날두를 배경화면 한다고? 왜? 나. 와. 씨발 미친 놈이에요? 그게 왜? 호날두는 할만하지. 와 뭐야? 호날두는 할만하지. 만화 캐릭터가 극혐이지. 게이세요? 와 나 서른튼 여기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없네. 와. 축구도 뭐 갤러리 같은 거 있어요? 당연하지. 해줄게. 야 원피스 갤러리 그거 글 리젠 빨리 돼? 추잉 추잉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따로 만화 아, 만화 갤러리 추잉. 참나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씨. 진짜 농담 안 하고 농담 안 하고 해축계 사람들한테 너 진짜 한번 개뚝과 쳐맞아 볼래? 추잉 진짜 뒤질고 진짜 씨발 진짜 매장 나오고 싶어요? 아 진짜 한번 너 진짜 매장 한번 당해 볼래? 형님 그냥 아프리카 망해. 아 우리 또 철이 형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예. 네. 리젠 부심이지라. 아니 너 진짜 한번 죽어 볼래 진짜로? 너 이거 담배 하나 피고 담배 하나 줘. 아 나 존나 열받네. 너 해축 너 이거 부쌌잖아. 안 무서워요? 어. 그럼 이걸 왜 그냥 SLP지? 얇잖아. 그냥 SLP 낫잖아요? 넌 뒤졌다 넌. 와 너 해축계 건드리면 넌 그.. 아유 진짜 씨. 진짜 지금 시장에 놀 중에서 원피스 좋아하는 사람들 원피스 캐릭터 코스프레에서 찾아오세요. 그러면 앞에 진짜 100명 모여요 진짜로. 루피 코스프레 뭐 조로 상디 어? 미호러빈 뭐 다 모인다 진짜로. 그냥 똑같이 받는 거예요. 예. 뭐 해축계 뭐 다 축구공 들고 와요? 비바노바 들고 와요? 와 진짜 개소름돋네 진짜. 아니 그러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취미로 축구를 할 수 있는데 원피스는 좋아하면 뭘 할 수 있는데? 원피스 얘기. 날 군대에서도 후임들 들어오면 원피스 안 본다 이렇게 하면 그 후임 친구 말해줬어요. 야 이 새끼 인간 아니네. 미쳤어요 진짜로. 그래서 2시간 동안 원피스 강의하고 있겠어요 저는 진짜로. 뭐 게임도 있고. 뭐? 원피스 게임. 어! 와 시끄켜. 와 그랜드 체이스. 와 와 나 진짜 개소름 돋는다. 와 원피스 연구를 해요 그리고. 아니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 내가 지금 말빨이 딸려서 그런데 아 진짜 축구 좋아하는 사람 없나? 어? 아니 주변에 누구 있어요? 축구 좋아 아 축도? 아니 그 유니폼 보고 이런 사람 감스트 형. 와 감스트 형도 유니폼 모아요? 어 아 감스트 형 이거 모아겠네.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스투 형이지. 어. 딱 똑똑하네요. 응? 축덕은? 아, 이 새끼 장난치다. 뭔? 누워서 축구만 봐서 그러나? 위닝 11 하고? 감스트 보황이라고요? 지코 형은 둘 다 좋아하지 않아? 지코 형 그거 덕이던데? 와. 캡틴 아메리카 덕. 히어로물 덮고 다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어 어 마블 덮 어 저거 혼자 이런 역캠 분냄새 덮고라고요? 아 지코 형 존나 웃겨 진짜. 지코 형 이게 존나 웃기지 않냐? 뭐요? 말 안 하실 때 나이 이거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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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좀 먹을게요. 민구 형이 가는데 응? 뭐 나? 왜요? 민구 형도 존나 웃겨. 이렇게 형들이 존나 웃겨 진짜. 지코 형이랑 닝구 형. 어. 닝구 형 진짜 마우스 맨날 부순대요. 왜? 클릭을 존나 시게 해요 진짜. 어떻게? 탁탁 이러친다니까 진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지코
그건 진짜 그분이 제일 웃기다. 그러니까 무슨 뭐 말 들을 때 이런 말 하기는 그런데 이런 말까지 막이 그런데 어떻게 그래요? 나 컨텐츠 하는데 뭐 곧보다 하자 컨텐츠요. 언제? 아 우리 두부의 쫄리다니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이누기 형이 하고 있는데? 그거랑 느낌 틀린데요? 뭔데? 저는 꽃보다 시리즈로 가려고요. 뭐 어떻게? 꽃보다 아재 해가지고 지코 형, 닝구 형. 근데 까루 형 하나 섭외를 했는데 까루 형 섭외 안 돼가지고 여포 형 이렇게 셋이 가지고 놀러가지고요. 네가 섭외가 돼? 됐어요 다. 아 진짜? 네. 와 이제 씨발 이제 형님들 피까지 빠냐. 와 피를 빠는 게 아니고 컨텐츠를 하는 거죠. 형님도 지금 피 빠는 거네요? 지금 제 피 빠고 있어요? 내가 니 피 빤다고? 빨게 뭐 있지 씨가? 와 진짜 사람들 진짜 시선 잘못했어요. 왜? 매니저들이 뭐 하면 컨텐츠 한다고 내가 뭐 하면 저 씨바세게 또 피 빨아 이질 한다니까요? 매니저가 사람 부르는 거면 게스트 부르는 거고 내가 부르면 씨발 존목질 합방하는 거고. 아 근데 네. 넌 너무 많이 하잖아. 그건 맞긴 해. 아 그래서 어. 저도 요새 잘 안 해요. 응? 존목질 합방은 잘 안 한다고요? 아... 그리고 딱 하나 말할게. 뭐요?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예. 크면 되잖아. 그럼 맞아. 제가 힘이 없어서 지금 매화수 없어요? 응? 매화수? 아니 근데 네. 하나 말할게. 또 뭐요? 너가 일주일 쉬면은 예. 너보다 아래라고 했었잖아. 아니 한 달 한 달 선생님이 1년 쉬어도 너보다 아래 아니야라고 했잖아요. 아 근데 그건 맞을걸? 그래서 근데 인정하긴 해. 아 아니야 난 딱 말할게. 뭐요? 너는 그래. 혼자 하지마. 아, 아 진짜로. 아 근데 요새 진짜 어. 노랑 하려고 하죠. 저는 보이는 라디오랑 말씀해야 돼가지고 혼자 하지 말고 네. 어, 좀 깨밥 주는 기우이? 깨밥이요? 정말 뭐 바가칸이에요? 깨밥 주는 기우인가? 네. 어 그런 거 자주 했으면 좋겠어. 저 자주 해요. 네. 와 근데 그 깨밥 주는 기우이도 그 장소 똑같은 데만 계속 가더만 미친 새끼더만. 게스트가 씨발 틀리지야 틀리다 아 나 씨발 거기 협찬 받았냐? 아니요. 어? 진짜 내 사 올 사비. 와 거기 맨날 가더만 진짜. 아 근데 갈 데가 많이 없어요. 강아지들이 겨울에 갈 수 있는 거 많이 없어요. 제가 존나 알아봤거든요 진짜로. 아니 그리고 개밥 주는 기운인데 왜 맨날 개들은 가만히 놔두고 비키니는 아, 왜 이렇게 입히는 거야? 미친 새끼냐 너? 시청자 수를 뽑아야 되니까. 아니 나는 프로 DJ니까 비키니를 왜 이렇게 입히는 거냐고. 아니 그러면은 개밥 주는 기운이가 아니라 아 비키니 있는 여캠이라고 이렇게 하던가. 어? 요새 이제는 그래서 바꿨어요. 뭐 강아지 간식 만들어요. 만들고 간단하게 바로 물 들어가요. 예 네, 진짜. 아니 누구 나왔는데 개밥 주는 기운이? 지금까지 한 네다섯 명 나왔죠. 누구? 꽃잎 누나. 야 근데 꽃지. 아 야 잠시만. 유은이에. 꽃 우리 꽃사 얘기가 나서 하는 말인데 그때 왜 우리가 망했을까? 야 너 나랑 컨텐츠 해가지고 망한 거 몇 개 있냐?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두 개 있지. 일단 제일 대표적인 거. 어. 봄개비. 봄개비 예. 인생 꽃차도 망했지. 어. 근데 그건 왜 망했지? 근데 나는 방송 전에 내용은 괜찮았는데 아, 방송이 방향이 아예 틀렸었어요. 인생 꽃차에서 망했고. 인생 꽃차를 안 하고 그냥 꽃님 그냥 게스트라고 했으면은 그냥 꽃님이 그 집에 온다라고 해서 성공적이었어요. 아, 씨부리는 거 잘못 씨부렸어요 형님이. 이렇게 인생에 꺼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씨발 그냥 시시덕거리면서 춤추고 놀고 쳐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 열받지. 인생 얘기할 게 있냐? 있죠. 어? 뭐 있는데? 가정사 슬픈 얘기도 좀 끌어내고. 가정사 슬퍼? 꼬사가 슬퍼? 안 슬픈데? 어? 사전에 미리 주작 같은 거 쳤어야죠. 그럼 한번 모으라고. 아 근데 내가 인생 포차를 해야 돼.
왜요? 난 인생 포차하면 난 잘할 것 같아. 나 인생 포차잖아요? 어. 이렇게 심레전드. 아 너는 그냥 씨발 너가 그냥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뭘 내가 씨발 타락해요? 네가 아니 네가 그 길을 선택해서 타락한 거잖아. 뭔 그 길을 선택해? 일진 길을 선택해서. 그것도 왜 선택했는 줄 알아요? 뭐? 만화 봤어요. 아아 그러니까 너는 그런 그게 감동 스토리가 없잖아. 있다니까 감동. 뭐가 있는데? 존나 많아요. 뭐가 있냐고? 너가 내가 일진하라 했어? 어? 누가 일진하라 했어? 네가 일진했잖아. 근데 뭐가 그게 감동 스토리인데? 누가 일진 얘기를 들어주는데? 아니 감동 스토리라고 하면은 일진인데 이제 존나 잘 돼가지고 저기 그 브레이브 걸스의 누구야? 아 브레이브 사운드 저 누구냐? 호랭이 어? 호랭이 형이처럼 되던가? 아니 누구야? 살킹인가 누구지? 누구죠 형님들? 그래 용형님 용감한 형제처럼 되던가. 나 좀 잘 됐는데? 아 우리 엄마가 정말 훌륭해하는데? 아 무슨 말같지도 용감한 형제님처럼 되지도 않아놓고서 뭔 감동 스토리가 있다는 거야. 내가 진짜 감동이야 진짜로. 저는 말하잖아요? 시청자들 다 울어요. 아 뭐 아 하나만 말해봐. 아 일화 하나만 말해봐 진짜로. 가족사야? 어 난 딱 하나만 말할게. 뭔데요? 나 올라가다가 불에 탔어. 아니 아 씨발 그런 건 웃긴 일이잖아요. 그게 왜 웃겨? 신새끼인가 진짜. 정말 웃겨. 그게 왜 웃기냐고. 오스트라리아 사건이잖아요. 그게 왜 웃기냐고. 웃기던데 나는? 미친놈인가 어. 진짜. 그건 웃기던데? 그게 왜 웃긴 거야? 그건 웃기지. 내 친구였잖아요? 존나 놀랐어요. 아 근데 진짜 존나 열받더라. 그 친구들 단톡방에 있었는데 내가 그 불타는 거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 아 근데 단 한 명도 괜찮다고 하니 이스마일 부스트로 불타는 거? 어 킥킥킥킥 존나 올리면서 아씨 아깝다 죽었어야 됐는데 이 와... 친구들이니까 알지? 중신이네. 어 나도 그런 거 있어요. 뭐? 나도 저 옛날 친구 편지 태우다가 소방차 세대왔어요 불내서. 그게 감동적인 이야기야? 너가 그 누가 태워라 했지? 너가 태웠잖아. 어? 가연이가. 아 가연이가 그건 씨바 그건 범죄지 않냐? 방화범이잖아. 주소 받았어요. 아 그래? 예. 그때 만약 인명피해 났다 나 집 자리에 없어요. 아 진짜 저 근데 형님 방화는 죄질 존나 무겁거든요. 어 나도 그래서 나도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나 진짜로 나는 골목 앞에 딱 나갔는데 소방차 세 대가 존나 크게 와 있는 거예요. 와, 내 인생 끝났구나. 아, 진짜. 노령이 존나 나고. 그렇지. 그래서 옆으로 딱 갔는데 CSI 차가 있는 거야. 어, 그치. 시발, 이거는 사람이 죽었구나, 백방. 어, 그치, 그치, 그치. 근데 갔는데, 그냥 별 족도 없더라고요. 내가 딱, 내가 딱 하나만 할게. 내가 학창시절에 얘기 하나만 할게. 예. 네. 진짜로. 나는 학창시절 때, 그 뭐야, 중학교, 내 중학교 싸우는 거. 네. 난 직관한 사람이야. 왜? 중학교 대 중학교. 그 뭐냐 이렇게 일진들이라고 하지? 어? 대가리들 나와가지고 직관한 사람이라고. 근데 저는 싸웠어요. 아우 씨. 그래서 내가 딱 싸우고 일어나면서 스파르타 뭐 호!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너 고등학교 갔어? 아니 뭐 제가 옆에 형이에요. 아니 고등학교 갔냐고. 갔죠. 고등학교 어디 고등학교인데? 경북기계공업 대경북기계공업 고등학교에요. 아 기계공업 고등학교면 좋은 데 아닌가? 경북기계공업 존나 좋아요. 마이스터고. 어? 마이스터고예요. 근데 저 다음 연도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만 할게.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마이스터고가 이제 그 생기게 된 건데 네. 마이스터고가 좀 약간 문제가 좀 많았어. 아 진짜야. 네가 뭘 알아요? 아니 맞는 말이야. 왜 왜냐면 이제 취업률 이제 높여가지고 이제 좀 약간 야매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건 사고 나오는 고등학생들이 많았어. 실습생 간 고등학생들이. 어떡하라고요? 나는 마이스터고 아니었는데. 그래서 너희 학교도 마이스터고 취업률 몇 퍼센트였는데? 나는 마이스터고 아니었다고. 다음부터 마이스터고였다고요. 차별되고 존나 받았어요. 진짜 씨발 내 밑에 애들한테는 선생님들이 존나 금이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들은 쓰레기 같이 존나 대우겠다니까 나 진짜로. 아니 여러분들 저랑 얘랑 좀 약간 지식 이런 차이들이 좀 달라요. 얘는 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솔직히 잔 지식은 인정은 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 좀 잘 알죠. 무슨 전문적인 지식 아는 마이스터고 거야?
손도 아닌데. 형님은 그냥 뭐지? 프로 아 형님 솔직히 프로 게이머도 아니잖아요. 아 근데 난 진짜 시청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프로 게이머에서 못했다고 해서 내 노력을 퍼마당하는 게 난 너무 싫어. 아니, 형님은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건 프로 진짜. 게이머인데 왕게임 프로 게이머예요. 진짜. 아니 진짜. 네. 스타 말고 아니 왕, 진짜 난 아니 나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 자체가 어 다른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어 넌 노력을 안 했다 이런 퍼마당하는 게 난 너무 싫어 진짜. 와 일부러 지금 존나 유식한 척 하려고 펴마라는 단어 썼네요. 펴마 지금 펴마예요? 아니 아 와 존나 위험해 진짜. 아 진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게요. 이게 저기 그 뭐냐 저는 프로게이머 때 경쟁률이 1246대 1이었어요 제가 했을 때는. 야, 지금 뭐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발 개그맨이잖아요. 아니 아 지금 뭐 스타 프로게이머인데 뭐, 스타 나간 적 있어요? 뭐가 개그맨이냐고 미친 새끼야. 내가 스타 왜 나간 개그맨, 적 있어요? 내가 왜 개그맨이냐고. 난 스타 BJ인데 어? 중계자잖아요 형님. 중계자 그냥 1246강에서 내가 1위로 해가지고 난 프로게이머가 된 거야. 근데 프로에서 못했다고 셰프 아니었어요? 아니 설거지만 존나 했다면서요? 난 프로에서 못했다고 내 노력을 폄하하는 게 난 너무 싫어. 여러분들 K리그 무시한 거랑 그 비교를 하신 다르죠? 제가 K리그 선수들을 무시했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 K리그에도 설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거지가 왜 있어요? K리그 합도 합숙해요? K리그 가정이 있잖아요. K리그 선수들도 합숙하셔. K리그 출퇴근 아니에요? 뭔? 아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이 2부 선수들은 합숙하셔. 합숙하실 때 이제 설거지 하시는 분들 있잖아. 난 그 선수들 그리고 선수들을 존경해. 어떡하라고요? 저는 형이한테 존경 안 해요. 아니 그럼 내가 하나 말할게. 너희같이 진짜 일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내가 내다 하는 애들보다 네. 하나의 꿈을 가지고 그걸 잃었던 사람을 높게 쳐주는 게 맞지 너를 높게 쳐주는 게 맞냐? 잠시만요 할 말 있거든요. 아 그건 맞죠 여러분들. 예. 네. 진짜 이렇게 저기 그 뭐야 나쁜 길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한 길에 이렇게 인생은 꼭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아야만 값진 게 아니에요. 너희가 보낸 시간도 그리고 인생도 아, 나 진짜, 그 자체로 종교를 감추는 거라고 장난감이 말해. 아니 내가 하나 말할게. 이래서 만화를 봐요. 아니 나 진짜 하나 나 이런 명언들 캡처해 놓고 네. 그리고 뭐 메모장에 써놓잖아. 역시군 알아요? 아니 이렇게 써놓잖아. 아 어차피 안 달라지잖아. 근데 왜 캡처하고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는데 인생 가치관이. 아 나 하나 물어볼게. 너 가치관이 뭔데? 장강남은 누군데 그리고? 믿지 못할 바에 속는 편이 훨씬 낫다는 말인데. 아니 장강남이 누구냐고. 역시군. 아니 장강남이 누구냐고 미친 새끼야. 씨발 장강남이 장강남이지. 아니 장강남이 누구냐고 제가 뭐라고 말해요. 장강남이 누구냐고. 인생을 배려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아니 미친 새끼는 뭐라는 거야. 장강남이 누구냐고. 쓱하고 쇼케이스 싹 하는 사람 있어요. 와 장강남은 씨발 모르는 진짜로. 와. 뭐라는 거야. 아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장강남 씨를 모른다고? 걔 상남자 있어요. 웹툰 헬퍼에 장강남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일진이었는데 그 일진들을 한 테두리에 모아가지고 옷 만들고 배달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드 트라이브 대장. 예. 아니 그러니까 장강남, 예. 그러니까 내가 딱 하나 말하면은 아니 난 그게 너무 싫어. 뭐요? 좀 약간 일진을 영웅 만드는 거. 아 그런 게 아니고 가는 채 착하다고요. 아니 일진이라고 나쁜 게 아니야. 아니 일진을 영웅으로 만드는 난 그게 너무 싫어. 형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일반인 일진 이미지는 막 침 뱉고 애들 돈 뱉고 일진들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다 영화에서 미워하고 이렇게 한 거지. 나 봐 나는 지금 뭐 했나 딱 학교 딱 끝난다 학교에서 딱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끝나면 오라치면서 담배 한 개 딱 피고 집에 와서 말아봤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 나 진짜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 싫었는데 아 피의식이라고 하는데 저도 일진이었어요 솔직히. 아니 왜 웃지? 왜뭘아 저번에 봉준형이랑 씨와 밥 먹었거든요? 부산 내려왔을 때 방송하라고. 근데 무슨 어디 이상한 동네 갔는데 무슨 아니 센척을 존나 하는 거예요. 아니 네 그거였으니까. 아 무리수가 아니라 전 진짜 일진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막 그게 막 뒤에 싸움 났었거든요. 그래서 막 존나 막 구경하면서.
아 진짜요 여러분들. 아니 그 뭐야 일진이 싫다면서라고 하는데 일진이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참회하고 항상 참회하고 반성하기 때문에 참회요? 네, 항상 참회하고 반성하기 때문에 제가 일진이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와 아, 형님 좀 말하기 싫어요 진짜로. 아 네 인정해 줄게. 인정하면 되냐? 인정이냐? 아니 인정하면 되냐고. 인정해 주세요. 누구한테 해야 되냐? 딱 말해. 내가 형님 친구들을 어떻게 알아요? 아, 내 그 뭐야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전화해 봐. 친구들. 그 형님 개그맨이었잖아. 일진을 따라다니는 개그맨. 아, 재걸이랑 경민. 재걸이랑 경민이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흥청이, 제 중학교 흥청이. 때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지하게 말할게요. 내가 일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치 궁금한 친구는 있어요? 아니, 봐봐. 남자 친구들한테 전화하면은 네. 또 장난치기로 할 수 있으니까.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야. 아? 뭐 한대? 나 술 마시는데. 야. 나. 야. 나 시내랑 호소랑. 어. 내 중학교 하나. 알지. 혼나. 어? 공달. 야. 혼나. 야. 야. 아? 아? 야, 내가 하나만 말할게. 뭐? 내 중학교 때 일진이었다 이거. 아? 이게 일진이라고? 어. 진짜 아니었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아 제가 깡패 치고 전화 한번 해서 바꿔드릴까요? 아 제가 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제 친구한테 전화할게요. 어 친구야 만호. 야 그래 어? 내 방송하고 있거든. 물어봐? 내가 누군데? 어? 내가 누구냐고. 제 고대장 들었어요? 아니 들었냐고요. 저예요. 아 뭘 방송 봐요. 아 근데 실수했네. 전국이었어요 진짜로. 나 그때 전국 그랬잖아? 진짜 전국 통일했다는 마인드. 진짜로. 돈 너무 안 전화하는데요. 예? 문자 보냈죠? 오. 오. 근데 우리 친구 같이 이름 저장돼 있네? 어. 만호. 이러고 있지. 야. 응? 내가 하나 물어볼게. 응. 내 중학교 때 뭐였는데? 응? 내 중학교 때 뭐였냐고. 아 얘랑 같이 일진이었거든. 아 저 형도 일진이었어요? 어. 이거 또 하나 말할게. 뭐요? 난 진짜 담배 필 때 시청자들이 막 겉담 한다고 뭘 하는데 예. 이 겉담 같냐? 아 겉담 속담 따지는 것도 존나 짜증나긴 하는데. 그건 맞아 27살인데. 어 27살이 무슨 겉담 속담 따지는 것도 존나 어 그거인 것 같은데. 존나 웃기네. 아 한 봐봐 겉담 예. 속담 이제. 속담이네. 그래. 와. 근데 정말 빨리 뱉기는 하네. 응. 어. 이게 짧나? 속이? 아니, 길게 뱉을 때면 길게 뱉지. 진짜로 못 한다. 찐따겠다. 그 뭔데? 어? 아, 내가 진짜 일진을 담배 피우는 법 알려준다. 일진 담배 필 때, 불 붙일 때도 불에도 안 대고, 불 위에. 아 진짜 수호하면서 붙어요. 이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하고 손도 이렇게 안 피고 호박죽 이렇게 펴요.
아, 근데 진짜 내 마지막으로 장난 안 치고 딱 할게. 아, 뭘요? 아, 됐어요. 아, 진짜로. 과거 조작 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잠시 이상한다. 동생 못 챙겼네. 이 담배 스킬 알아요? 뭐? 기어 세컨드? 알지. 뭔데요? 기어 세컨드 보여드릴까요? 이거 몰라요? 여기 계속 나오는데 여기 계속 나오잖아 이렇게 일진들 이렇게 비거든. 딱 하나 말할게. 형은 중학교 때 담배 폈었다.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인증해봐요. 아버지는 모르지. 몰래 폈기 때문에. 진짜로 중학교 때 담배 폈었는데 그게 정말 멋인 줄 알고 담배 냄새 일부러 배기면서 교실에 들어갔었다. 요새 PC방에서 쓰던 차다가 그냥 아, 진짜, 아 진짜로 어. 저는 중학교 때 14살 때부터 폈는데 왜 폈나요? 아니 여자들이 담배를 피는 거야 씨발 내보다 먼저. 나도 그 가들 앞에서 입담 존나 피는 척하면서 근데 무시해야 돼? 입담한다고? 속담 연습했죠. 그래서 여자들 올 때마다 한 개씩 피다 보니까 중독됐어요. 아 네 하나 말할게. 뭐요? 나는 고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성지고였어. 아니 서울에 있는 성지고 말고 뭐요? 아니 경일고였어. 경일고 부산에 있는 경일고. 네. 그때 이제 중학교 이제 잘 나가는 애들이 다 이제 모인다 아이가. 네. 그래가지고 바람처럼 진짜 영화 바람처럼 담배 한 대 불래 이러는 거야. 알았다. 그래가지고 뒤뜰 가가지고 한 대 폈지. 그거 밀진이에요? 어? 그거 밀진이냐고요? 응. 그때 피웠던 담배 아이 또 생각난다. 뭔데요? 장미. 아 진짜로. 아 그 2,000원짜리? 어. 존나긴가? 어, 이 존나긴가? 할매도 피는 거? 그렇지. 그거 하나 피고 진짜 뽕 걸려가지고 진짜. 나는 그거 피고 토했는데. 어. 나 존나 없어서. 장미 하나 폈지. 어. 난 처음 핀 거 시즌. 난 SS 홀. 아니 왜? 우리 아버지가 SS 홀 펴가지고. 어. 어. 그 좀 꽁가가지고 하나 폈지. 진짜 존나 웃기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사람 길이 틀리잖아요. 진짜로. 아, 됐어요, 진짜. 진짜. 헬퍼는 좀 보세요. 예? 보고 좀, 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예? 원피스 보면서, 아, 이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좀 그렇게 좀 사십시오. 아, 근데 내가 딱 하나만, 아, 내가 마지막으로 말할게. 예. 난 중학교 때 다리다리를 한번 깬 적이 있어. 근데 이겼었어. 그래서 일진이 됐어. 그게 일진 친구랑 했었거든. 이제 20살 넘어서 다 8개 늘 졌어요 그러면. 누구랑 졌겠지? 조재호. 그때 왜 벽 빼고 아 왜 그때 저 밑에 지면 보고 주먹 날렸어요. 멘틀 펀치. 아 근데 하나만 말할게. 예. 너 나랑 싸우면 이길 수 있냐? 네. 아 진짜 농담 안 하고 지금 글러브 끼고 한번 할래? 뭘요? 싸우자고요? 어. 아, 아니 극복까지 데리고 오세요. 그래야지 상대가 되지. 안 돼요. 네. 아니 진짜 나랑 한번 할래? 돼요! 진짜로 뚝배기 씨발 깨줄 테니까. 그럼 한 손 빼줘. 아 왜 씨. 아 무슨 만화책 봤어요? 아니 한 손 빼달라고. 무슨 한 손 빼줘요? 오른손. 이 오른손 잡이지? 예. 오른손 하나 빼줘. 계속 이겨요. 아... 새끼. 형 안 보인다. 가드 잡는 거 봐라고. 아니 가드 잡는 거 봐. 가드 잡는 거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지? 햄버거 쳐먹는 것 같아요. 응. 지금 그래서 햄버거 쳐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왜 웃지? 됐어요. 그냥 스타나 열심히. 아니 너 가드 한번 쳐봐.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그리고 일진들은 가드 안 잡았어요 옛날에. 아 진짜. 하... 저 어디서 왔냐? 이렇게.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쌌어요. 온다. 이게 겉멋이 중요해요 진짜로. 이렇게 막 자세 잡고 하면 진다 느낌 나고 싸울 때도 멋있게 엄마 이렇게 싸웠어요 이렇게. 네. 아 안 되겠다. 아 나 지금 전화한다. 누구한테요? 체육과. 아 해요 해요 씨발 진짜 개 두드려 펴줄 테니까. 10초는 뛰어요? 그럼 니랑 말고 네. 니 누나랑 한번 싸울게. 그래도 우리 누나도 잘 쳐 진짜. 가토리 잘 쳐 진짜. 아, 니 누나랑 한번 싸우게 해줘. 싸우십시오. 아, 근데 그런 거 없다. 뭐요? 만약에 싸우는 니 누나랑 진짜 싸우는데 예. 막 그 뭐야 형제 발동돼 가지고 막 아,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나 우리 누나 그렇게 하면 죽여주세요. 근데 혜님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가토리한테 전화. 예? 가토리한테 전화. 갑자기 거짓말이 아니고 막 자기 스파링 시키다가 감자 크겠어요. 나 말해줘. 곧 니 아 전화해봐라고. 나 잠만. 야 둘이야. 누구세요? 나 봉주이. 봉주이? 봉주이. 봉아 봉준이에요. 봉준이 봉준이. 그래 봉준이. 그래 야 긴 말 안 한다. 어 내랑 다리 함께 자. 나 진짜로 남자 대 남자 남자 대 남자로 나 건투 글러브 하나 끼고 하자. 아 가자. 어딜? 다리 다리 끼고 하네. 깨러 가자. 언제? 야, 야, 명확한 대기 응? 바로 군복 구이 만들어줄게. 아니 좀 친하 근데. 어, 희한 안 치지. 아니 근데 나 진짜 안 봐주고 해도 되나? 어, 네 걱정해라. 그래, 조만간 보자. 네, 네 비계 슬라이스 싹 다 쳐내줄게. 안 되겠다, 씨발. 아, 자신감 뭐야, 씨발. 와. 몇 시야? 나 지금 눈뜨서 밥 처먹고 조금 아가리 털었는데 벌써 밤 9시야? 야 네? 약힌 가 지금요? 오늘 약힌을 가요. 아까 이제 중독이네. 어? 중독. 야 야 네? 한 시간 자자. 아 방송해야 된다고요. 한 시간 5침 자. 5침 또 잔다고요? 어, 아니 근데 형님 지금 밤 9시인데 이게 5침이에요? 어. 어. 아프리카 시계는 좀 틀려있네. 뭐라고? 잠시만요. 봉방계에 제 1집 때 썰 올라왔다고 저지. 1집 때 썰 올라왔다고요? 아니 19세 형님 19. 봉방계리나 확인해라. 온니오님 뭐 확인이요? 야 이거 좀 치우자 일단. 아. 아. 어 봄이 갔어요. 아, 형님 네이버 지금 나와요? 어. 형 무슨 중학교 나왔다고요? 금명중. 금명중 김봉준 지금 나와요? 어.